근데 탈모인 분들이 저희가 이제 탈모 실현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지성인 사람이 많고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두피가 얇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인 분들이 이제 지성인 두피인 분들이 많거든요. 두피에 이제 열이 많고 머리가 떡진 현상이 심하는데 이게 탈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탈모되는 거 아니냐, 또는 시간이 지나서 오후만 돼도 나는 이제 머리가 떡진다, 기름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탈모가 되는 건 아니고요. 탈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두피가 떡지거나 기름이 많은 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루성 두피, 기름이 많은 두피죠. 얼굴도 왜 기름이 많은 분이고 약간 건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탈모인 분들이 저희가 이제 탈모 실현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지성인 사람이 많고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두피가 얇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죠. 탈모가 없어도 열이 많은 분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탈모 있는 분들이 좀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통계적으로 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조사를 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가 좀 얇아져요. 두피가 얇아지는데 두피가 모낭이 퇴화하면서 모낭이 뿌리가 얕아져서 이게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서 뿌리가 얕아지니까 그런 건지 두피가 점점 얇아지고 피지 옆에 모낭 옆에 피지선이 있거든요. 기름을 분비하는 그게 커져요. 그래서 기름이 많이 분비돼요. 이런 현상들이 탈모가 진행되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게 기름이 많아서 두피가 얇아져서 탈모가 아니냐, 이제 원인과 결과를 헷갈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근데 논문이 하나 나와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31명의 탈모인과 31명의 비탈모인의 두피를 조사를 했어요. 데모리 블로그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이 31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탈모인 사람이 보면은 정수리에 비해서 이 뒷머리가 보통 탈모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유전성 탈모 진행되는 분들 보면 여기 머리는 괜찮죠. 정수리하고 앞머리가 영향을 받지. 그래서 이건 정수리하고 뒷머리를 비교했는데 탈모인에서 뒷머리에 비해서 정수리가 기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분이 적었어요. 그리고 탈모인과 탈모인이 아닌 분의 정수리도 비교를 했는데 역시 탈모인 사람의 정수리가 비탈모인의 정수리에 비해서 유분기가 많고 수분기가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임상에서 만났던 결과하고 비슷하죠. 기름이 많고 수분이 적다. 조직이 수분이 적으면 또 얇아지는 경향이 또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루성 두피 설명할 때 사실 조금 나왔던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예. 이런 연구 있다는 거, 탈모인 분이 기름이 많고 두피가 얇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